있는지 한번 볼게요. 3위 끼분 있는 선배. 여자 후배들 앞에서 끼분 있는 선배들 있어. 놓은 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덥잖아. 그럼 자켓 벗어가지고 던져놓고 하면 되잖아. 근데 어떻게 막 하다 갑자기 더우면 어떻게 벗어가지고 부탁해. 어우 씨, 어 감동했나 본데. 그래서 자연스럽게 돼. 야 여자애들 손이 왜 이렇게 작아? 봐봐, 봐봐, 봐봐. 와, 야 씨 여자애들 손 진짜 작다. 왜 이렇게 작아? 이거 왜 스킨십 왜 하는 거야?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? 너가 더 큰데? 내가 막 더 가만 있어. 너 한 마디가 더 커. 가만 있어. 한 마디만 더 해. 가만 더 내가 진짜. 그래서 술자리 갔어. 이제 선배들 선후배들끼리 술 먹는 자리야. 짠, 짠하다, 짠. 야 마시지 마. 아우 씨. 이거 왜 하는 거야? 이거 왜 하는 거야? 얘는 마시고 싶어! 공짜로 선배가 사주는 술이니까 마시고 싶은데 이런 거 왜 하는 거야? 뭘 꼬셔볼라 그래! 난 그리고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막 OT 때 우리 여러 명이 술 먹었잖아. 먹고 있다 보면은 막 선배들 얘기하고 이렇게 듣고 있어. 그럼 어떤 선배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. 야 여기 재미없지? 우리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을래? 근데 이것도 멋지게 하면 어, 썸이 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. 근데 애매한 선배들은 어떻게 돼요? 아 소미 그렇게 아 그러십니다. 야 곱자 여기 재미없는데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 네 소미 어, 아이스크림 먹어. 아 감사합니다. 잡아야지. 못 잡겠지. 아, 주세요. 잡아야지. 아, 주세요. 못 잡겠지. 아, 왜 그러세요? 잡아야지. 아, 으, 내가 뛰지. 네가 뛰면 나도 뛰지. 그럼 나는 또 때리지. 하지마, 하지마.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분위기를 망친단 말이에요.